이제 이렇게 저그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엉망이 됐죠. 이 부분을 다시 해볼 겁니다. 다시 해서 이제 확실하게 네, 트실트실한 부분이 막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트실트실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실리콘 처리가 확실하게 잘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네, 실리콘 처리 확실하게 했고요. 여기 이제 에어컨 구멍 막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코너 부분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수도 지금 완전히 그냥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실리콘을 발랐는데요. 하나의 띠가 생겼죠. 새까만 띠가. 그래서 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위에까지 네, 확실하게 이렇게 돌아갔죠. 자,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정확하게 이 문틀 자체가 이제 다 했기 때문에요. 훨씬 훤해 보이죠. 많이 훤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이제 끝이 있어야 되겠죠. 네,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트실트실한 부분들을 이 앞부분만 이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를 되는 데까지 지금 조금 속력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실리콘 글루건으로 한번 딱
쐈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아쉽네요. 처음에 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어서 이게 발림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래도 아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먼저 발라놓은 부분이 없네. 먼저 발라놓은 부분이 거기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여기는 금방 발랐는데 이 부분이 전에 발랐던 부분 이 부분 전에 발랐던 부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부분은 한 번만에 끝낼 수 있게. 여기까지 다시 여기까지 올게요. 두께가 자꾸 차이가 나네요. 보수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 칸만. 한 칸만 더 가고 여기서 저쪽에서 해갖고 나오면 되겠다 합니다. 고수분들 엄청 웃으시겠네. 두께가 차이 나죠? 확실히 차이가 나네. 여기가 부족하다는 얘기. 지금 이제 이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그러니까 실리콘은 한 사람이 써야 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는데 지금 맞죠. 여기도 부족, 저기도 부족, 다 부족. 여기도 부족합니다. 여기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채워줘가면서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는 한꺼번에 내리고 여기 드실드실한 부분은 다시 여기도 부족하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 여기서부터 다시. 그 대신 문제는 조금 더 쏘아놓고 부족한 부분에다가 쏘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앞에 부분은 나중에 닦으면 되고. 이미 얘는 경화가 됐어. 여기도 여기는 많이 채워야 되네요. 아까 지금 몇 번 채웠는데 계속 문제가 되네. 자, 다시 갑니다. 한꺼번에 처음에 쏠때 한꺼번에 쫙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다시. 여기까지 안 되네요. 여기까지 안 되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없애놓고 발라놓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앞. 좀 많이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 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실리콘을 쏘는 사람들이 이게 실리콘 쏘는 방법도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네요. 자, 바닦에 있는 부분은 닦으면 되고, 일단은 두께를 맞추겠습니다.